나는 군대 가서 형들 제일 신기한 게 뭔 줄 알아요? 군대 가서 제일 신기한 게 군대 짬밥이라 그러잖아. 아까 전에 채팅창에 나왔는데 뭐 롯데리아 군대리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. 와 진짜 대박인 게 화장실에 들어가면 누가 누군지 몰라. 똥 냄새가 다 똑같아. 진짜 거짓말. 나 그게 제일 신기해. 아직까지도 난 제일 신기해. 항상 같은 거를 먹는다 그러지만은 그래도 사회생활 하면서 뭐 체질 다를 거고 사람 다를 거고 뭐 다 다를 건데 화장실에서 똥 싸면은 씨발 똥 냄새가 다 똑같아. 와 이거는 본인도 화장실에 앉아갖고 본인 똥 냄새를 맡을 거 아니야. 아 씨발 독하다. 그럼 나도 내 똥 냄새가 독하더라고. 근데 와 한 번씩 씨발 그 구두를 닦든 뭐 손을 닦든 뭐 하려고 화장실 들어가면 누가 똥 싸고 있으면 씨발 이래 됐나니까. 똥 냄새 씨발 다 똑같아. 똥 냄새도 똥 냄새지만 형들 저 제 사진이 군대 갔을 때 보면 비만 소대라 그래가지고 내 소대에 다 이제 사급 받은 사람들만 왔는 중대란 말이에요. 오중대가. 근데 거기서 내 소대는 비만 소대라 그래. 뚱뚱한 사람들 있죠. 뚱뚱한 사람들만 있는 소대인데 이 소대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4일 동안 담배도 못 피지, 내 하고 싶은 거 못 하지, 스트레스 존나 받았어요. 4일 만에 5kg가 6kg가 빠졌어. 내가 97에 그때 쉬고 있다가 이제 군대를 갔으니까 97에 군대를 갔는데 아 95에 갔다. 그때 내가 최고 몸무게거든 선수 생활하면서. 95라는 몸무게에 갔는데 4일인가 5일 만에 5kg가 6kg가 빠졌어. 살이 이래 있다가 이래 된 거야. 아니 왜 그러냐면은 운동하고 뭐 제식훈련은 뭐 훈련하고 끝나면은 밥 먹으러 가잖아. 밥 먹으러 가가지고 밥을 먹잖아. 밥을 먹고 그 이제 생활관에 돌아오면 배고파. 거리가 뭐 1km, 2km 되는 것도 아니야. 뭐 논산 뭐 이런 데는 뭐 몇 km씩 갔다가 몇 km씩 온다 하는데 54단은 그거 아니야. 300m 길어봐야 뭐 500m야 갈 때 앞으로 갓 하나 둘 뭐 제자리에서 뭐 해가지고 뭐 하고 그거 하는데 4일 동안 했는데 살이 쭉 빠지는데 항상 배가 고픈 거야. 항상 배가 고파가지고 와 이거는 진짜 이카다 내가 뒤지겠다. 아 이게 진짜 나 배고픔 너무 싫은 거야. 원래 사회에 있을 때도 배고픔이라는 걸 너무 싫어했던 사람인데 군대에 와서 한 너무 싫은 거야. 미치겠는 거야. 그래가 5일째 될 때부터 밥을요 식판이 만약에 옆에서 이래 있으면은 여기 밥 뜨죠? 국 뜨잖아요. 밥을 보통 요만큼 떠요. 국은 여기 찰랑찰랑하게 요정도 뜨지. 밥을 5일째 될 때부터 이래 떴어요. 진짜 거짓말 아니고 밥을 이만큼 떴어. 고봉밥보다 더 높게 넓적하잖아요. 이렇게 쌓았다니까. 밥만 반찬은 이렇게 하더라도 국 꽉 까주고 마라가 먹고 88인가 87 나가던 그 몸무게가 3주 뒤에 나올 때 97kg 돼가지고 볼살 터진 줄 알았어. 볼살 터진 줄 알고 막 살 막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나오니까 가족들하고 다 놀래더라고. 야 니 군대 체질이가 하면서 에? 문승군 나 군대 너무 싫어요 하면서 와 진짜 이제 두 번 다시 못 오겠는데 하는데 야 살찌가 나오는 건 짬밥 처먹고 살찌가 나오는 건 니빠이 없이 싶다 하면서 그것도 4주 훈련 가가지고. 그렇지만 근데 맛있다. 소다 소. 배고픈 게 너무 싫어. 그때부터 존나게 맞거든. 와 쌀밥 먹고 빼내니까 냄새가 와. 훈련소 합숙생활 vs 삼성 합숙생활. 삼성 합숙생활은 존나 편하지. 후배 선수들이 있지.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훈련 양이 많아서 그렇지. 한박 자식 아 도박 자식어 하고 내 그때 훈련소 갔을 때 소대장님들은 남자였어. 근데 중대장이 여자였거든. 그 내 아직도 이름도 기억난다. 아침 구보를 하는데 아침 구보할 때 그냥 조깅해가 뛰잖아. 조깅해가 뛰라 그래가지고 조깅해가 뛰었어. 그때 강민이 형 동찬이 내 조깅해가지고 한 번도 안 걷고 조깅해가 뛰었다. 조깅가 아침 구보 끝나고 나더니 막 중대장이 불러. 세 명을 불러. 세 명한테 갔지. 야 너네 프로야구 선수라며. 예
군대에서는 돈 안 주니까 열심히 안 뛰나? 왜 열심히 안 뛰어? 하는 기라. 아니 뛰라는 대로 뛰었고 저 허리 아파가지고 제대로 못 뛰었습니다. 동창이는 또 와 저는 무릎 수술하고 무릎이 좀 안 좋아서 뭐 강민이 형 어, 저는 뭐 이래 뭐 노래 운동할 때는 뭐 어떻게 하죠? 특이해 그거 있잖아 막 깐깐하게 막 잡으려고 하는 거 잡히나 어디?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했을 때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뭐 어, 고쳐지겠으면 뭐 했겠지 근데 특이해 그거 잡으려고 하더라고 안 잡히지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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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또 뛰라 하대 또 똑같이 뛰뿌지 존나 열받았다니까 너는 뭐 돈 주면 열심히 하고 돈 안 주면 열심히 안 하라 하면서 지금 말을 그러겠다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야구장 자주 오더라 야구장 자주 와가지고 야구도 보고 남편이 자기보다 계급 높은 군인이었거든 야구장 오고 오지라 소대장이 얘기해 주더라 야구장 가서 야구 보고 막 박수 치고 가고 막 이랬다 하대 에이? 욕 존나 했었는데 어 그래 넘어가고 아직도 54단 있을걸? 어 나는 못 봐 한 번도 못 만났지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한 번은 존나 짜증나는 사람 하나 있을 때 짜증나는 저걸 막하노 빨간 모자 내가 한 명은 죽이고 싶은 새끼가 하나 있었고 한 명은 어 조교 한 명은 존나 짜증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 한 명은 이병인가? 그랬는데 키 존나 크다라 멀뚱하니 막 말상 돼갖고 막 아 좀 어리버리해 어리버리해가지고 우리 그 저 훈련병들도 이마가 어리버리하다는 거 알고 약간 알아들었으면서 예? 오 잘 몰랐습니다 좀 보여주십시오 하면 아 이런 것도 못 봐 이 새끼 하면서 또 막 자기가 존나 막 열심히 하는 척이야 그럼 우리가 오 하면서 계속 막 오 하지만 이제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약간 이제 가지고 놀듯이 막 이렇게 했던 애가 있어 가는 또 존나 짜증나 사람을 존나 짜증나게 하는 스타일이었거든 근데 애 하나 또 있어 다른 조교인데 인마는 1등병입니까? 짝대기 두 개 와 인마는 진짜 언니 나가기만 나가라 내가 니 씨만 제대할 때까지 기다렸다 나는 니는 죽이고 내가 죽는다 요지랄하고 있었는데 와 근데 또 나오니까 다 풀리대 아 저런 놈은 상대가 뭐하러 가면 이리 되더라고 그때는 진짜 이 새끼 진짜 죽이고 싶었거든 와 진짜 막 존나 서럽더라니까 와 막 계급 뭐 씨발 와 내가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되지 마잉 어 진짜 그때는 진짜 죽이고 싶었어 와 이래서 살인사건이 나는구나 생각도 했지 아무튼 그랬습니다